경천 만불사에 와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모셔놓은 부처님이 만분 되신다고 해서 만불사입니다. 엄청나군요. 부처님이 만분이 계셔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전입니다. 여기는 화엄 법성계를 모시는 곳입니다. 우상조사님의 법성계. 대단하다. 빨리 와봐, 행구야. 여기는 우상조사께서 화엄종을 창세하셨는데, 영주감은 부속사의 본당인데, 이게 이제 법성계야, 법성계. 응? 거기 합장을 하고 예를 하라고 삼대 일설에 가면은 이 법성계는 의상조사께서 당나라에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시고. 많은 경서를 쓰셨는데, 스승님한테 이제 갖다 바쳐가지고, 심사를 요청했는데, 쓰잘 것 없는 것이니까 다 밖에 내놓고 불을 태워라. 이래갖고, 마당에다 갖다 놔놓고 불을 지폈는데, 다 타고, 글씨가 안 타고 남은 게 있었어. 불에 안탄 글씨. 그걸로 해서 이 글을 만든 것이 법성계라고 그래. 굉장히 용감한 거지. 현주가 오늘 여기 만불사 만불전에 와가지고 이만 부처님을 대할 하니까 소감이 어떠냐? 아니, 좀 놀랐어요. 교수님 이렇게 많이. 엄청나지? 그래. 여기 이제 지나오면서
많은 영적인 때, 세속의 때, 이런 게 다 이제 말끔하게 청소가 됐다잉? 이제 나가자.